미군 집차가 들어온다. 1951년 7월 10일 휴전 회담이 개시된다. 한국 대표 백선엽 장군의 모습이 보인다. 회담은 개성시 보려동 내봉장에서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내봉장은 99칸짜리 한옥으로 일제강점기 고급 요리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회담에는 유엔군 측에서 수석대표 조이 해군 중장과 알레이 버크 해군 소장, 로렌스 크레이기 공군 소장, 헨리 호데스 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 대표로는 백선엽 육군 소장이 참석했다. 북한은 남일을 수석대표로 하고 이상조, 창평산 소장을, 중공은 펑더화이 상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휴전 회담 초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유엔은 군사분계선 설정, 휴전 감시 방법 등의 군사적 문제만을 의제로 다루려 했으나 공산 측은 외국 군대의 철수 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만을 앞세웠다. 협상 초기, 개성 내봉장이 협상장으로 이용되었으나 북한군의 무력 시위 등이 발생하자 유엔은 회담 장소 변경을 주장해 초가집 내체 규모의 널물리 주막마을로 최종 합의됐다. 바로 이 장소가 판문점이다. 영상에 이 건물은 인삼장이라는 건물로 북한 측이 유엔하우스라며 회담 참가기자단 등에 제공한 건물이며 내봉장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초기 회담장인 내봉장은 문산에서 직접 개성시가지를 통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의도를 가지고 유엔 대표단을 개성으로 안내하면서 일부러 개성 시내를 천천히 돌게 했다. 유엔 대표단 차량에는 백기를 달기로 공산 측과 사전 합의하였는데 이는 고도화된 술책이었다. 바로 유엔 대표단을 항복 사절로 홍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공산 측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엔 수석대표 조이 중장이 공산 진영 측을 올려다 보게 하기 위해 일부러 10cm 낮은 의자를 제공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회담은 순탄하지 못했으며 회담 개시 16일 후인 7월 26일이 돼서야 협상의제 등을 합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휴전협상은 북한의 기습남침 3년 1개월 만에 매듭짓게 된다. 7월 17일 다시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 전 유엔 대표들이 인삼장에 모여있다. 회담을 위해 인삼장을 떠나는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유엔 대표단의 모습이다. 회담장에 중공 대표도 도착했다. 회담장을 나서기 전 기자들 앞에 유엔 대표들이 도열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회담장을 떠나는데 카메라를 본 백선엽 장군은
고개를 휘젓는다. 아마도 회담 내용이 불만스러웠던 모양이다. 이날의 회담 역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게 되고 유엔 대표들은 다시 돌아간다. 5 헬기에 조이 제독은 개성을 떠나기 위해 올라탔다.